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뭐라고? 강아지. 강아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 따뜻한 척하는 프레임을 일단 하고. 오늘 주인공은 여름이니까요. 네. 근데 세 명이 너무 풀메하신 거 아닌가요? 여름이 이발을 봤나? 여름이? 아, 여름이는 꾸며하는 모습. 요즘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대세이기 때문에. 아, 열린 때문에 놀 데가 없구나. 여기 놀 데가 없어. 나 말고 안 돼. 속보 작년 해석의 개 같다. 개판이구먼. 자. 아, 마이크가 왜 이렇게 퍼졌대? 잘 나가. 여름 때문에 울렸다. 이거 끈 거야? 응. 여름 때문에 울렸다는 건 뭐야? 걸어다니라고? 여름이 걸어다니라고. 여기? 네. 아까 여기다 여기다. 아까 전에 우리 저희 좀 쉴. 언니랑 방송 해봤나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방송을 해본 적 없어요. 아예 한 번도 언니랑 뭘 영상... 둘이 좀 올립시다. 응, 해본 적이 없어. 오, 배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예, 예, 알겠습니다. 너무 내려가 계시길. 아니, 여름이 얼마 줘야 되지? 여름이 출연료. 여름이는 외부인이니까.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넌 천 원이고. 제 통장으로 입금해 주세요. 여러분! 여름이에요, 여름이! 여름이 좀 되게 화면에 좀 보여줘야겠다. 여름이 눈이 작구나. 나랑 진짜 닮았어. 응? 엄청 귀여워, 여름이. 너한테 가. 여름이! 너한테 가.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여름 귀여워! 여름이 눈이 같아! 벗지 않을까? 예, 패딩 벗을까? 예쁜 모습 한번 보여주고 이제 벗을까, 여름이? 거기를 벗는 거 아니고요. 옷 자랑한 거야, 지금? 어? 야, 이분들이 강아지 옷 자랑한다고 부러워할 거 아니야? 커요, 커요. 여름이 커요. 하죠. 건강하다는 증거죠. 그거 기본적인 거니까. 아, 선배님. 동물농장 MC가 왜 이렇게 추적인 거지? 선배님 잘 모르실까 봐. 뭐래? 나 강아지 키웠던 사람이야. 여름이! 귀여워! 데시벨을 일단 높여. 맞아. 우리 강아지는 데시벨 높게 해줘야. 여름아, 마이크 테스트 하자. 네, 마이크 테스트 하나, 아니, 둘, 하나, 둘. 아까 그거 테스트 해보자. 뭐요? 여름아! 이거요? 예인 씨도. 아니 이거 빼! 귀 찢어질 수 있으니까. 찢어질 거 아니야?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늦췄어요. 이거 되는 거야? 맞춘 건가? 껴도 되고 안 껴도 되고 너 마음대로 해. 안 껴도 되잖아. 껴야 돼요, 선배님? 아니, 상관없어. 괜찮잖아. 괜찮은데 나는 괜찮은데? 강아지 때문에 안 끼고 있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아, 네. 너도 안 끼니? 네. 머리만 가질까 봐? 앞으로 방송해. 안 껴도 돼. 안 껴도 될 것 같아. 자, 선생님 부탁하겠습니다, 선배님. 네, 저 먼저 할게요. 네. 네. 5, 4, 3, 2, 1. 숙보. 한국 사람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 반려인 천만 시대. 잘 키운 반려동물. 인별그램. 땡튜브스타 안 부럽다. 안녕하세요. 2월 9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프로듀스 48 내꺼야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 잘 키운 반려동물 인별그램 스타 땡튜브 스타 안 부럽다 였습니다. 한국 사람 4명 중에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강아지나 고양이 사진을 SNS 올리고 굉장히 귀엽게 잘 키우고 또 주인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네, 집사들과 이 케미도 잘 보여주고 그래서 인기를 끄는 동물들이 참 많죠. 요즘은 아예 땡튜브를 동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같이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진, 그런 영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행복합니다. 집에서 진짜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강아지 사진만 찾아보고 그런 경우도 참 많거든요. 아, 그리고 오늘 배텐에 나오는 특별한 초대 손님, 제가 SNS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서 많이 힐링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바로 오늘 함께할 아주 특별한 손님은요, 프로듀스 1077 코너에 장예원 장예인 자매의 여동생인
귀여운 강아지 여름씨를 모시고 라디오 동물농장 특집으로 함께 할 거니까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장자매를 애정하는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베테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녹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마이크 때문에 잘 안 보이는구나. 여름이가. 여름이가 맞아. 이렇게 이렇게 안 그래. 그렇게 하면 보이겠다. 여름이가 완전 자세가. 도와줄까요? 네? 도와드려? 어떻게 불편하게 들고 계신 거야? 아니 여름이 안 나와서. 아니요 여름이. 아 여름이 언니한테 오세요. 뭐야? 이렇게 시선 끌려 그러지. 지금 이렇게. 시선 끌려고 동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여름이가 잘 보이지 않나요? 할 수 있겠어? 가운데 낫죠. 어 아니 잘. 여름이 이렇게 너무 세. 이렇게. 너무 불편하지 않게 살짝만 마이크가 진짜 제가 주인이에요 선배님.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아 이러면 더 가리는구나. 아니 이런 예의치를 너 희생해. 아 괜찮아요. 희생해. 너만 나오는데? 너만 나오는데? 희생해 여름이. 예원이가 왜 저기 자리 잡았나 했더니 아, 주인공 동생 주인공. 보내려고? 아 주인공 자리. 네. 이렇게 꿈을 꾸는 건가? 배성재 희생하라는 건 뭐죠? 제가 어떻게 하라고? 여기 앉으라고 내가? 그럴 순 없잖아. 자, 코드 들어가겠습니다. 네. 배성재가 잘나가는 여성 스타를 첫일은 7명 만날 때까지 쭉 함께합니다. 프로듀스 1077 오늘의 스타, 베텐에 나온 진정한 게스트입니다. 세상 귀엽고 세상 사랑스럽기로 소문이 자자해서 제가 직접 집에까지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모셔온 게스트입니다. 아나운서 장예원, 장예인 자매를 웃게 하는 댕댕이 여름이, 그리고 여름이 덕분에 오늘 매니저로 함께하게 될 두 분, 장예원, 장예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매들과 방송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예. 지금 너무 불안해요. 왜요? 왜요? 뭔가 배성재 씨와 장예인 씨와 함께 방송하는 게 너무 불안해요. 저랑 함께 하는 게 불안할 리는 없고, 예인 씨가 불안, 동생이 불안하시죠? 불안하다는 얘기인가요? 불안 초조합니다. 그래요? 이상한 소리 할까봐. 그래요? 이상한 소리는 장예원 아나운서가 역대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불안하다. 누가 누굴 불안해하는 건지 모르겠고. 아, 채팅창에 텐션 보소라고. 아직 안 올라왔어요. 너무 놀라실까봐. 이제 점점 올리려고. 아, 그래요? 네. 자, 여성 스타를 모시는 프로듀스 1077 코너에 처음으로 그 댕댕이, 강아지 스타를 모셨습니다. 여름이도 여성 스타예요, 그죠? 네, 그쵸. 암컷이니까. 네. 네, 여성 스타입니다. 두 분의 동생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딸로 지금 호적에 돼 있나요? 동생이죠, 동생. 동생. 네. 막내 동생. 세 자매가 됐군요. 네. 여름이! 여름이, 여름 씨 목소리 좀 살짝 들을 여름이, 수 있어요? 여름이! 네. 이제 여름아! 마이크. 여름아. 아니야. 그거 한번 해볼까? 뭐? 뭐요? 여름아, 깎아줄까? 여름아, 깎아줄까? 여름아, 이제 말해야 돼. 여름아. 저기 죄송한데요. 두 분 도대체 지금 이 목소리 뭐죠? 제가 아는 두 분의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아, 원래 예. 강아지와 대화할 때는 조금 달라야 돼요. 아, 그래요? 얘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죄송한데 살짝 무서웠어요. 여름아. 여름아. 저 지금 죄송한데. 무서운데요? 여름이가 말해야 지인 닮아서 이렇게 좀 조용하고 차분해요. 네? 여성스러운 스타일이어서 그래요? 조용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매니저로 나오신 두 장자매께서 여름 씨를 좀 그 통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이의 지금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예인 씨?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좀 졸립기는 한데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네. 여름이. 저 장예원 씨? 네. 네. 아, 저 아나운서 장예원 씨가 이런 이상한 소리를 낼 줄 아는 줄은 몰랐네요. 아니, 이상한 소리가 아니죠. 그 소리 어느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대화, 지금? 대화하는 건데. 네. 여름이, 하품했어. 여름이. 아, 오늘 정말 인방 같다고 하신 분들 있고, 혼란하다고 하신 분 있고. 아니, 저는 피디님을 믿어요. 뭐요? 잘 편집해 줄 거라 믿고, 네. 저는 막 할 겁니다. 그래요? 예. 네. 개방송이니까 오늘. 네.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자. 아, 여름이가 예원 씨는 싫어하는 것 같다고 하신 분들 있고요. 보니까. 네. 여름이는, 지금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마이크. 귀여워. 네. 여름이, 말해봐.
이제 말해. 자, 저기 두 분 애니메이션 하고 있나요? 애니메이션 더빙 중인가요?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비둘기 역할 맡으신 분들 같아요. 굉장히 구구거리고 계시는데. 네. 노려야겠네요, 애니메이션 뭐요? 더빙. 어, 예. 극성맘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개판이라고. 자, 여름이의 뱉어내온 소감. 예원 씨는 어떻게 지금 통역할 수 있나요? 여름이! 여름아! 아니, 약간 통역을 하더라고요. 통역을. 아니, 대화를 해야 통역을 하죠. 아니, 느낌 있잖아요, 매니저. 여름이? 지금은, 아직 어색한데, 좀 있으면 이제 내려놓으면 좀 활발해질 것 같고, 네. 일단 배성재 아나운서를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발전이 아닌가. 저를 왜 무서워하겠어요? 저는. 예전에 집에 왔을 때 굉장히 싫어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근데, 사실 얼마 전인데, 네. 장려원 아나운서 댁에 제가 잠깐 들어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쵸. 예, 그래서 사실 여름이를 보러 간 건데, 네. 데리고 나오겠다고 해놓고는 집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까지 계신데 예인 씨도 그쵸, 계시고 그쵸.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 집에 데려오는 거 말고는 진짜 최초 앞으로도 없을 최초 대체 친구들이랑 왜 이렇게 안 친했어요? 아니 아니 남자가 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면. 많이 초대하셨나 봐요? 예? 많이 초대하셨나 봐요? 아니 저 남자들이 많았죠. 네, 그러니까 네. 우린 없었어요. 제가 그 급히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도 고급 아이스크림으로 사갖고 올라갔었죠. 기억나요. 진짜 엄청 많이 사오셨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아무튼, 그때는 여름이가 진짜 주먹만 해가지고, 저는 좀 크니까 무서워할 만 했는데, 지금은 저한테 좀 익숙해진 것 같고, 그니까. 네, 편안해 보이네요. 익숙한 목 맞나요, 지금? 네, 편안해 보입니다. 긴장한 목인데? 네. 지금 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 종이라 그래야 되나요? 푸들이죠. 토이 푸들? 네. 실버 푸들. 네. 실버 푸들? 네. 그래서 지금 약간 회색빛, 은빛, 은발머리예요. 무슨 머리예요? 후추색. 네, 후추색 맞아요. 후추색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이 목소리가 근데 예원 씨랑 예인 씨가 좀 비슷해가지고. 아니 저는 오늘 사실 배텐에 많이 나와봤고 장예인 씨가 장예인 씨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네. 장예인 네. 씨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말을 하기를 바래요. 왜냐면 프리랜서 된 지 얼마 안 됐고 네, 맞아요.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요. 발로. 그러니까 좀 많이 목소리를 내길 바래요. 그래요. 네. 장예인 아나운서는 이제 장예원 아나운서와 함께 자매 아나운서로 이제. 화제를 몰고 왔었는데 MBC 스포츠 플러스 그렇죠. 네, 거기서 네. 활약을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프리랜서가 됐습니다. 네. 네. 앞으로는 어떤 행보로 가실 건지 살짝 뭐 이제 수 있나요? 다양한 방송을 좀 하고 싶고요. 네. 그 시작을 이제 베텐에서 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좀 편한 사람들이랑 해서 좀 재밌을 줄 알았는데 네. 상당히 제가 지금 긴장하고 있네요. 긴장돼요? 네, 좀 떨려요. 그래요. 저를 그렇게 불편해하는 것 같지 않고 지금 몸 쏠려 있는 거 보니까 언니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거리가 뭐예요? 알았어요. 저한테 바짝 붙어 계시고. 네, 이 거리가 뭐죠? 이게. 아니, 아니요. 그, 방송을 해서 아시겠지만. 네.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알아요, 알아요. 언니와 이 정도로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아, 저 지금 홀로 떨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두 분 친한 거 맞아요? 당연히. 친하죠. 아, 정말 친하죠. 네. 엄청 친하죠. 약간 그, 가족 연예인들, 그, 네. 쇼인도 뭐 이런 느낌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뭐 쇼인도냐 물어보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 저랑 저희 형은, 네. 원래 안 친해가지고. 원래 안 친한. 네. 저거 우리 진짜 친하고 원래 진짜 친하고 네, 진짜 친하고. 그래요. 오늘 알겠습니다. 멀어지겠네요. 네. 어렵네요. 네. 네. 장예인 씨는 그러면 그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아나운서를 한 이후에 첫 그쵸. 외부 활동이 베텐인가요? 네네 맞아요.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작이 어떻게 될지. 아 처음에 언니가 예인아 너 뭐 베텐 나갈래 이러길래 나갈 수 있어 그랬더니 너무 좋지 뭐 배송 베텐 너무 좋지 그랬더니 근데 여름이가 메인이야 이러더라고요. 너는 여름이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그 좀 마음을 비우고 왔어요. 그럼요. 네. 오늘 두 분 다 매니저로 오신 거니까. 그렇죠. 통역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많은 분들이 좀. 그 스몰 토크성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코빨간 배충기님. 예전에 배디가 혼자 쇼핑하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이게 언제쯤 얘기죠? 아, 이거 언제적이죠? 이거 한 3, 4년 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꽤 오래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배성재 아나운서를 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저도 못했죠. 제가 그때 학생이어서 그쵸. 사실 배성재 아나운서가 되게 스타처럼 보였어요. 되게 멋있는 사람. 스타. 막 연예인 같고 아나운서 같고 근데 되게 이렇게 목도리 하는 거 좋아하시죠 평소에. 그럼요. 네 목도리 하고 있었는데 약간 좀 외로워 보였어요. 그 큰 쇼핑몰에서. 거기가 조금 고급 쇼핑몰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혼자 그렇죠. 그렇게. 네.
취소한 건가? 됐나? 아이고 됐다. 아, 됐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아이고 잘했죠요. 괜찮습니까? 보이시나요? 여름이 보이시죠? 응, 어, 터졌나 본데? 여름이 쉬었냐고요? 쉬어 안 했어요. 아, 살았대. 네. 살았어. 아, 아, 저희 게스트 중에 이 키보드로 방송을 멈추게 한 건 처음이에요. 여름이! 예. 자, 아, 여름이가 두 주인을 그 보호하는 차원에서 방송 끊고 싶었나 봐요. 아이고 어떡해요. 네. 어제 그때 그 잠시 제가 혼자 쇼핑하고 있는데 장예원 씨랑 장예인 씨랑 또 가족분들이 이렇게 지나가서 맞아요. 당혹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맞아요. 그때 맞아요.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당황하는 어 너가 거기서 왜 나와 이런 거잖아요. 맞아. 아니 하필 진짜 네. 거기서 딱. 그래요. 그 이후에 뭐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네. 그니까 여전히 목도리 하고 다니시고 한결 같으신 분이에요. 목도리. 네. 더 베스트. 목도리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어, 목도리를 좀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니, 집에 오셨을 때도 목도리 하고 오셨잖아요. 아니 그 컨셉이라기보다는 네. 어, 따뜻한 컨셉. 따뜻해야죠 좀. 자, 아 외로워 보이려고 한 거 아니냐고 하신 분들 있고. 네. 아. 외로워 보이는 게 아니죠. 진짜 외로운 거죠. 확인한 부분입니까? 갑자기요? 그래요? 어떻게? 행복 얘기 한번 해요? 자, 다음 질문. 더 베스트 캣 온 유 님이 베디가 부의 상징 엑설 땡땡 아이스크림을 사온 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아, 정말 당황했어요, 그때. 뭐 저도 뭐 메이크업도 안 하고 정말 집에 있다가 엄마랑 동시에 진짜 당황해 가지고 막 커피 막 내리고 갑자기 막 과일 갖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름이가 엄청 좀 어색해하고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시고 많이 뭐 키웠다고 하는데 되게 어색한 거 있죠. 그 액션 맞아. 자체가. 제가요? 네, 강아지를 여름에 안고 이렇게 이런 게 안기자마자 바로 자기 갈 길 갔잖아요. 불편해서. 그렇죠. 아, 전 아, 민폐 성대. 요약하면 온 가족이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온 가족에게 민폐를 끼쳤다. 아니야. 아, 채팅창에 사람 자체가 그래라고 하신 분들이고. 아, 다음 질문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너로 갈 텐데 이번엔 장려원 아나운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여름이 얘기나 성대모사를 많이 못해서 아쉬워했었거든요. 오늘 얘기 자랑 많이 해주시고 어, 오늘 주인공 여름이에 대해서 좀 알고 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너무너무 잘 들리는 세 문장 프로필. 네. 여름이와 여름이를 보필하고 있는 두 언니들의 프로필과 근황까지 세 문장으로 소개해드립니다. 2018년 9월에 장예원 장예인 자매 집에 데려오게 된 7개월 차 실버푸들로 여름에 태어나서 여름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평소 표정 변화도 없고 소리도 잘 안 내는 순딩순딩한 스타일로 미용을 안 할 때는 머털도사, 삽살개, 산신령, 꼬질이 등의 별명이 있고 개인기는 앉아, 손, 하이파이브, 좋아하는 음식은 뻥튀기 간식과 사과, 애프리 토이 푸들인 시다라는 댕댕이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의 첫째 언니 장예원 아나운서는 2018 스포츠 마케팅 어워드에서 스포츠 아나운서상을 수상한 SBS의 간판 아나운서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다만 얼마 전에 KBS 박원의 키스더라디오 본방사수 인증샷을 SNS에 올려서 동시간대 경쟁 프로, 베텐의 경쟁 프로를 응원하는 모습이 딱 포착됐습니다. 맥인 거죠? 그리고 여름이의 둘째 언니 장예인 아나운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음대 출신 재원으로 최근까지 MBC 스포츠 플러스 아나운서로 활약하다가 1월에 프리 선언을 하고 활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원 씨와는 딱 한 살 차이가 나는 연년생으로 예원 아나운서보다 더 밝은 에너지의 소유자로 애교도 많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활동적이고 술도 잘 마시는 걸로 알려져 있고 언니인 장예원 아나운서를 야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엔 허영지, 허송현 자매와 넷이 자주 만나며 친목을 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여기 나온 거 다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노래와 춤을 잘 춘다는 건 여기서 맞는 건 술도 잘 마시는 춤은, 걸로밖에 없고요. 춤은 저고요. 노래는 저보다 조금 난 게 예인이? 그래요? 네. 작년 아나운서는 베텐 나왔을 때 진짜 대참사였는데. 대참사라고요? 예. 뭐 어느 부분에서 대참사죠? 아, 지금 그걸 잘 불렀다고 기억하는데. 아, 노래? 아, 노래는 인정. 진짜 못 부르는데. 네. 저보다 조금 잘 부르는 정도. 내가? 그거밖에 안 된다. 나보다 잘 부르는 정도.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오늘부로 방충망 잠에 되겠네요. 음성이 많이 뚫리겠죠. 춤은 잘 추나요? 아, 저는 전혀 못 춰요. 아, 그래요? 네. 어디서 나온 사실을 지금. 잘못된 가짜뉴스 아닙니까?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술은 잘 마신다. 네, 술은 좋아합니다. 이건 팩트고. 네. 그래요.
장영 아나운서 가끔 동생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걔는 술을 너무 마셔. 아니, 얼굴이 색깔이 자꾸 노래진다는 거. 그거는 좀 황달기가 온다. 뭐야? 많이 마신 거 아닌가? 아. 걱정할 정도로. 걱정스러워요. 그랬어요? 네. 근데 요즘은 뭐 괜찮아요. 아니, 요즘 많이 안 마셔요. 요즘은 놔버렸다. 아, 요즘은 걱정하다가? 제가 더 많이 마시기 때문에. 장영원 씨가. 네. 아니, 근데 장영 아나운서가 네. 야구 여신으로도 활약을 하고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 출신 또 해설자들이나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 많죠. 그분들이 네. 워낙 술을 잘 드셔서 맞아요. 이해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자 정보는 다 이제 검토된 거죠? 네. 예. 아니 이거는 저는 이거 박원의 키스터 라디오 올린 이유는 저의 빅픽처였어요. 뭐요? 배텐 보아라. 배텐 보아라. 뭐? 왜 봐야 되죠? 아 이렇게 나 놓치면 나 딴 데 간다. 보여주기 위한. 본인을 잡아라는 얘기. 배텐. 배텐 보고 있나 이 느낌이었죠. 아, 채팅창에 아무 말은 언니가 하는 것 같다. 오늘 장례원 씨가 더 걱정이 되고요. 아니 아니에요. 그래요. 자, 또 자랑하고 싶은 여름이의 장기가 혹시 있습니까? 여름이 장기. 제가 몇 가지 가르친 게 있어요. 뭐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어? 보는 라디오인데 볼 수 있나요? 네, 보여주세요. 어디요? 여기서 보여줘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름이를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아니야. 여름이 씨가 행복한 상태예요. 네. 여름이가 할 줄 아는 거 딱 세 가지밖에 없어서 무리가 아니라는 점. 자, 여름이. 여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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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봐봐. 아까 여름이 앉아. 여름이 앉아. 앉아. 여름, 여름 가봐. 가까워줄까? 여름아, 가까워줄까?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여름이 위해서. 앉아. 오, 아이고, 왜 아이고 잘해. 10번 얘기했더니 드디어 앉았어요. 여름이 하이파이브. 아이고, 아이고 잘해. 하이파이브 아이고 잘해. 알았어, 여름 가까워줄까? 아이고 잘해. 끝까지 먹어. 여름아. ASMR. 중세 ASMR. 아, 카착카착 하고 먹는 거. 중세 ASMR. 아, 맛있어. 여름이 손 한, 손 한번 해야 되는데. 선배님 해보세요. 뭘요? 여름이 앉아. 앉아 한 다음에 손. 지금 뭐 드시고 계시니까 여름이 앉아 앉아 선배님 응? 과자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사랑으로 해줘야죠. 여름이 앉아 앉아. 아 이게 과자인가요? 네. 네. 여름아 과자 여름아 가주면 안 돼. 여름아 여기 여기 아니야 여름이 앉아 여름아, 야 먹자. 아니요 소리 좀 들어봅시다. 네. 한 세 번 씹고 넘겼어요. 강아지들은 이렇게 아, 세 번이면 삼킬 수가 있죠. 맞아. 아, 채팅창에 성재야 앉아라고. 선배님! 선배님! 진정한 애견인들은 네. 강아지 간식도 같이 나눠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드셔보세요. 어? 아, 저는 많이 먹었죠. 보여주세요. 아니, 저 많이 먹었다니까요? 보여주세요. 아니, 우리 수의사분은 육포랑 술 드실 때 안주로 드신대요. 진짜 괜찮아요. 빨리 드셔보세요. 주인이시니까. 아, 나 진짜 많이 먹었다니까요. 드셔보세요. 진짜. 먼저 드셔보시라고. 아니, 얘기를 하시면 왜 저한테. 자, 아니 이거 맛있어요. 여름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드셔보세요. 아니 이거 먹어도 돼? 되는 거예요. 아 드세요. 갑자기. 그렇군요. 진짜 괜찮아요. 선생님 진짜 되는 자, 거예요. 자 여러분 개간식을 먹고 있는 장년 아나운서를 드셨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사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진짜로. 아 그래요? 네 진짜 먹어도 돼요. 그래요? 아까 드신 건 사람 거 아니에요? 지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맛있어? 아니 진짜 뻥튀기 맛이에요. 뻥튀기 그냥. 그래요. 괜찮죠? 웃으셔야죠, 선배님. 맛있네요. 이거 진짜 먹어도 되는 겁니다. 웃으셔야죠. 아, 채팅창의, PD, 방송 나갈 수 있냐고. 미안해요. 처음 왔는데. 그래요. 자, 예원 씨나 예인 씨, 누구 말을 더 잘 듣습니까? 저요. 예인 씨요, 네. 여름이의 서열은 현실적으로 몇 위 정도 되죠? 여름이, 집에서 여름이의 서열이요? 네. 근데 아빠보다 높습니까? 아니, 저희 집에서 여름이를 한 1,000번 정도 불러요. 여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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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아 계속 부르기 때문에 여름아. 죄송합니다. 1등일 수도 있어요, 여름이가. 아, 여름이가 서열 네. 1위일 수 있다. 네. 죄송한데 무서운 소리를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디오로 듣는 분들이 놀랄 것 같아요. 아, 왜요? 왜냐면 그 라디오로 듣는 분들은 대부분 네. 자동차 안에서 운전 중에 듣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밤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뒷좌석에서 이상한 소리 내는 것 같아. 약간 공포예요. 네네. 여름아, 여름아. 아니, 제가 언제 그렇게 했다고. 채팅창에 무서워요 누나 오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나 오늘 악몽 꿀 것 같다고. 네. 자, 두 자매가 정말 해맑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이게 어떻게 집안 내력입니까? 이건 뭐죠? 아, 멘탈이라고요. 네. 죄송한데 라디오니까 네. 최대한 그 오디오로 얘기를 해주세요. 손짓발짓하지 마시고.
아니 저는 저도 하이 상태긴 하지만 약간 장예인 씨랑 같이 있을 때 더 하이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장예인 씨가 그럼 더 밝은 거군요? 예인 씨가 더 밝죠. 저는 좀 낯가림도 있는데 네. 예인 씨는 낯가림 없이 굉장히 싹싹한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MBC 분들이 오, 예인 씨 이 정도로 싹싹한데 예원 씨도 그 이 정도로 싹싹하냐 SBS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네. 저랑 통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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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네. 장예원 씨도 그래? 네. 아니?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요. 아, 예인 씨는 우울한 적이 태어나서 없었을 정도다. 맞습니까? 잘 우울하지 않아요, 저는. 거의 우울하지 않다? 네, 항상 즐겁고. 그래도 그럼 네. 인생 중에 가장 좀 다운됐던 때는 언제였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딱히. 아, 거의 없이? 네, 막, 저는 막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크게 없어요. 와. 술 많이 마시고, 다음 날 들어와서 아빠한테 엄청 혼났을 때. 아니, 술 마신 다음 집안 난리 났을 때. 네, 다음 날이 좀 우울하죠. 집안이 난리가 왜 났었나요? 그때? 너무 많이 마셔서. 얼마나 마셨는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두 분이 합의 보시고. 네. 예. 아, 너무 네. 많이 마셨어요. 그렇군요. 자, 프리선언의 시기에, 장예원 아나운서, 정규직인 예원 씨는 어떤 조언을 해줬습니까? 예인 씨는? 예인 씨에게?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들으면서 웃기더라고요. 자기는 안정적이고. 저는 뭐, 굉장히 불안한데. 네. 그래서, 근데 뭐, 충분히 뭐, 네.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닐까요? 아니요, 관심이 없죠. 아니고, 프리랜서 돼서 이렇게, 일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안정적이니까 한 명은 조금 불안정적이어도 제가 옆에서 잘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용돈도 줄 수 있고. 먹여 살리겠다. 그런 의미에서. 내 알바 아니다 이건 아니고요. 내 알바 아니다? 얘가 잘 돼야지. 그렇군요. 저도 잘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여쭤볼 게 참 많긴 한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됐어요. 너무 짧아요. 배텐이 짧아요. 네. 자, 배텐의 공식 질문이긴 한데 마피아 게임. 장예인 씨 잘하시나요? 마피아 게임 좀 하죠. 이게 연기로 하는 거잖아요, 마피아 게임은. 그렇죠, 아닌 척 하는 거죠. 아닌 척하고 되게 뻔뻔하게. 진짜 잘해요. 언니 하는 걸 봤었는데 네. 조금 좀 약간 부족하다? 많이 연기가? 부족했어요. 네. 저 돈 받았어요, 그날. 그거 그냥 홍진호한테 쓸려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날 얼마나 잘 됐는데요. 그래요? 얘는 미안해요, 얘라고 해서. 장예인 씨는 네. 정말 밤새 게임을 하기 때문에 게임을 잘할 거예요. 네. 정말 새벽 까지 게임을 하고 잠들기 때문에 잘할 겁니다. 네. 무슨 그 그라운드 게임 있잖아요. 아임그라운드? 아니요. 새벽에 아임그라운드 누구랑 해요? 아임그라운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오해를 했어요. 새벽까지 게임을 한다고 해서 새벽까지 술 게임을 한다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컴퓨터 게임을 하시는 연속으로 아임그라운드? 아니요. 저희는 MT 가서 하는 거니까. 아니요. 아임그라운드. 배틀땡땡. 네, 죄송합니다. 왜요? 깜짝 놀랐네. 혼자 사신다 그랬는데. 자, 죄송하고요. 재밌지 죄송한데 귀신이랑 아임그라운드 하는 거. 네. 아닙니다. 배차장 너무 부끄럽다고. 역시 50 시절 아나운서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세대 차이가 조금 낮네요. 네. 그래. 저는 충격이다. 뭐, 이렇게 술을 좋아하신다 그러고. 네. 밤새도록 게임을 한다 그러니까 술 게임을 한다. 네,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총 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마피아 게임 나중에, 또, 장예인 씨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엔. 괜찮죠? 예. 지금 그럼요. 정신 상태가. 이거 흔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예인 씨가 생각보다 충격받네요. 네. 이런 인간인지 몰랐다는 이 태도는 뭘까요? 그래도 되게 존경하고 멋지고 듬직한 이런 선배로 알았는데 오늘 많이 보셨네요. 아임그라운드네. 그래요. 자, 근데 저희 제작진들이 너무 웃고 있는데 MT 와서 다 같이 아임그라운드 해놓고는 왜 저렇게 저를 배신 때리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장예인 아나운서가 또 음대 출신이기 때문에 네. 바이올린 연주를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장예인 아나운서의 바이올린 연주 베디어 천가 대신 오늘 뭐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제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고 네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상해질 수는 있는데 네 아니 혹시 한번 해볼게요.는 다 보여줘야 돼요. 장예인 아나운서는 자기는 프리도 아니면서 아니 자기는 안정적이면서 바이올린을 앉아서 켤 수 있나요? 네 짧게만 네. 할게요. 네 진짜요? 소리를 어떻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해봐요. 잠시만요. 마이크 하나만 올릴게요. 이걸로 해야 되나? 우리 얘기, 우리 얘기. 우리 얘기 일로 와. 예원, 이상한 그 소리 좀. 그 라디오 듣는 분들 무서워. 우리 얘기. 여름아. 다음
여름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뭐라고? 이렇게. 여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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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맞춰보실까요? 아, 해볼까요? 네네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타월의 움직이는 성. 짧게 할게요. 네. 짧게. 해요? 자, 들어갈게요. 3점 같네요. 아, 너무 좋네요. 예. 아, 예. 아, 채팅창에 여기 와인 좀요. 와인 한 병 갖다 주세요. 아, 아니, 음대 졸업하고 바이올린 거의 처음 잡거든요. 악기 거의 났거든요, 제가. 여름이. 언니, 제발. 예. 잠깐만 이거 뭐 1부 넘어가도 돼? 1부 끝난 거예요. 네, 1부 끝났어요. 이 바이올린 끝낼까봐 내가 1부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뒤태 주시고 여름이 그냥 자유롭게 놔두셔도 돼요. 여기 돈까스 추가해요. 여기 의자 조심하세요. 네. 강아지 키울 때는 이 바퀴달린 의자를 쓰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이렇게 주워서 몇 개는 올려놓으니까 그랬어요. 나한테 왔구나. 화면에 프레임이 안 잡힌다고. 자, 자 2부입니다. 그 바퀴 조심하시고. 네. 네. 자, 들어갈게요. 배성재 텐 오늘은 프로듀. 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프로듀스 1077 라디오 동물농장 특집으로 장예원, 장예인 자매 그리고 그들의 반려견인 여름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세 자매를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어떤 걸그룹 모신 거 못지않게 아주 시끌벅적하고 사람 두 명과 강아지 한 분이다 보니까 좀 정신없었습니다. 지금도 장예원 아나운서 정신이 없어요. 아니, 야, 야. 그게 강아지 뭐 떨어진 거 주워먹을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뭐 떨어진 건 없어요. 예, 스튜디오 뭐 깨끗합니다. 침개 때문에. 뭐가 있나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괜찮아. 아니요, 네, 네, 괜찮아요. 지금 좀 정신이 없고. 우리, 붐식이 PD도 정신이 없어. 웃는 거 아니에요, PD님 끝나고? 내가 왜 이걸 했을까? 네. 울 것 같은데? 자, 지금 여름이가 선 깨물고 있다고. 방송 끊어버리려고. 네. 평소 여름이에게 연주, 노래, 이런 것들 장예인 씨가 잘 들려주시나요? 여름이가 아마 제 바이올린 소리를 태어나 처음 들었을 거고요. 아, 그래요? 아예 악기를 잡지 않아요, 저는 집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가 금이야 오기야 바이올린 배우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네. 바이올린 안 잡아요. 내려놓은 겁니까? 그렇죠. 이제는 뭐 방송을 하기 때문에 바이올린 좀 내려놨는데 네.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좀 음대생 등록금이 얼마더라 하시는데 평생 못 갚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어디 좋아해 주시죠? 어디? 아까 좋아하셨어요. 네. 와인 갖다 달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네. 장예원 아나운서보다 장예인 아나운서가 좀 더 그 교육비가 많이 들었겠네요. 그렇죠. 저는 정말 돈이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 네. 하면 원래 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나중에 이제 제가 프리로 대박나서 다 갚아드려야 돼요. 언니인 예원 씨가 그걸 노리고 지금 내미는 거 아닙니까? 나가서 크게 벌어와라. 저보다는 더 큰 세상에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떠는 거죠. 전 안정적이니까. 그럼요. 프리랜서가 또 잘 되면은 장려원 아나운서의 한 10배, 20배를 또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 장예원, 장예인 아나운서 자매, 그리고 장자매 반려견 여름이와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청취자분들께 미리 받은 여름이에게 궁금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로버트 강네빌님, 여름이 동시에 부르면 누구한테 가나요? 베디 포함. 베디 포함?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히.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해보죠, 그렇지 않아도 저쪽 여정을 떠나 있어서. 여정을 어디, 지금 어디쯤 있나요, 여름이가? 아, 저쪽. 침노잡기 작가 쪽에 있고. 자, 자, 그럼 어필 타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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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강아지 이렇게 끌어가요?
아, 나한테 왔어. 아, 저 지금 어지러워요, 지금. 아, 진짜 저한테 왔잖아. 아니, 거짓말 저한테 하려고 했었는데. 아, 어떻게. 아, 예인 씨한테 가려던 거예요? 네. 오는데 자기 끌어갔어. 아니, 그건 아닌데. 와, 너무하시네. 근데, 아니, 저쪽에 약간 가려져 있었지, 거의 저쪽으로 오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저한테 오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아, 이거 나한테 왔는데. 자, 아, 저도 납치를 했습니다만, 방금 장예원 아나운서도. 아, 거의 납치 수준이었어요. 아니, 아니, 저한테 왔어요, 여름이. 그래요? 이거 잘했어요. 네. 이거 잘했어요. 아, 여름이 와서 호래비 냄새가 맡고 가신 분 있고. 예. 그렇군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집중하냐고. 월드컵처럼. 네. 채팅창에, 어, 저기 오늘 라디오 맞나요? 네. 아, 배디는 개장수급이라고 한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장예인 씨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네. 저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싫어하는 거 없으셨죠? 저기 장예원 씨? 여름이 내려놓고 접근 금지. 아, 눈물이 네. 나네요. 장예원 씨는 굉장히 나요. 불편한 것 같습니다. 탈출 시도 했고. 자, 오드 H님. 여름이는 두 언니 중 누구를 더 닮았나요? 이거는 완전 저 닮았어요. 언니를 좀 닮았어요, 얼굴은. 작년 아나운서 좀 강아지상이죠? 그쵸. 가족들이 어렸을 때 제 모습 보는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저 닮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 리액션 뭐죠? 뭐요? DJ가 그렇게 리액션 해도 되는 건가요? 아,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아, 이런 식으로 해줘야죠. 아, 그렇군요. 아니, 어렸을 때 여름의 얼굴이었다고 하니까 어떤 얼굴이었나 좀 떠올려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장예원 아나운서의 뭐 옛날 사진을 제가 네. 본 게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네. 아, 그보다 더 어린 시절. 더 어린 시절. 네, 더 어린 시절. 아, 저 좀 보여주세요, 사진들. 귀여웠던 시절. 네, 귀여웠던 사진들. 깜짝 놀라실까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죠. 기타프리님. 여름이 게스타그램을 운영 중인데, 아, 누가 더 많이 관여를 하시는지, 게스타그램? 어, 그거는 제가 다. 아, 예인 씨가? 네. 모르시죠? 아이디랑 비번을 예인이 아예 몰라요.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혼자 다 알아서 있어요.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반응 좋습니까? 별로 없고요. 아, 심노자키님만 자주 들어오세요. 아, 사실 오늘 여름이의 섭외를 성사시킨 것도 우리 메인 작가인 네. 심노자키 작가인데 네. 그래요? 지금 너무 행복해하고 계세요. 팬클럽 대장 수준이에요, 네네. 지금. 네, 맞아요. 네. 그래요? 김석유님. 아, 슬리피의 개, 퓨리도 개인 방송을 아, 열었던데, 여름이는 혹시 영상 쪽, 땡튜브 쪽 데뷔할 생각 없습니까? 어, 안 그래도 제가 좀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왜냐면은 예인 씨가 또 프리도 했고, 예. 일자리가 없을 수 있으니까,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마음이 크거든요. 아, 그래서 같이 제가 좀 강아지와 함께 좋은 예인, 영상들을 담아보려고. 아, 예인 씨 얘기도 빨대 꽂고, 여름이 얘기도 빨대 꽂고. 두 동생들에게 벌어와라. 내가 다 하겠다. 이런 의미죠. 어, 그렇군요. 예인 씨는 어떻게 땡튜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입장인가요? 저는 너무 좋게 생각하고요. 이게 네. 나와보니까 굉장히 적적하더라고요. 어. 방송도 없고. 아하. 네. 제가 이제 창출을 해내야 된다는 말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많은 분들이 그 지금 땡튜브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네. 분산 투자라고 작년에 두 동생한테 투자한다고 빅픽처입니다 빅픽처 네. 그래요 간식 비벌기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히려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6명 제작진을 포함해서 우리 백준식 PD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예 가서 안겼어요 이럴 수가 맞아요 네. 그래요 우리 백준식 PD 약간 진짜. 곰상이잖아요 근데 진짜 가만히 안겨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참 편해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네요 지금 해탈한 우리 붐식 PD는 해탈한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어차피 글렀다 네 아까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아, 언니들을 대신해서 사회생활 한 거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아, 배성재 다이어트해도 뚠뚠해님 아이디 좀 아이디네요 아이디가 기가 막힌데요 아이디 좀 가려서 썼으면 좋겠고 아이디가 너무 마음에 드네 여름이의 라이벌 누군가요? 혹시 짱절미? 짱절미는 솔직히 너무 대스타예요. 너무 크다? 네, 너무 대스타라서 여름이가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여기서 들고 일어나려고요. 멀죠? 배텐에서. 아, 배텐에서. 여름이. 저기 들고 일어난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아, 이걸로 발돋움을 하겠다. 하겠다. 뭐 딛고 일어나겠다. 일어나겠다. 들고 일어난다는 그 보통 그 시위를 이걸. 한다거나 아니요. 폭동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어나겠다. 저 아나운서 언니, 그 농민의 난이냐고. 여름의 난. 또. 네. 그렇군요. 자, 배폭슬러브님. 동물농장 보면 개인기 많은 강아지들이 많던데 여름이도 혹시 개인기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는지? 여름이는 말을 해요. 대화를 알아들어요. 여름이는. 아,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 알아들어.
뭐 제가 어떤 말? 뭐 간식 먹을까? 아니면 뭐 산책 갈까? 이렇게 했을 때 뭐 산책? 산책? 그건 전 세계 모든 아이들 아니 아니요 네. 달라요. 뭐가 달라요? 아니면 뭐 여기서 써야지. 여기서. 그 모든 엄마들이 아, 우리 애가 혹시 천재인지 몰라라고 하는 것처럼 여름이는 진짜 알아들어요. 진짜로. 알았어요. 자 채팅창이 오늘 허언증 특집인가요? 아 스카이캐슬 현실판이다. 아니 잘 모르시네. 스카이캐슬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우리 애는 달라요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아 그야말로 극성맘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애는 천재예요. 네. 여름인 달라. 그래요? 자 예인 씨 어떻게 보세요? 예, 아 진짜 좀 똑똑해요. 저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간식 주고 할 때, 어? 왔어, 우리 애기. 어, 이런 느낌이구나. 진짜 별로네요. 아, 이런 느낌? 왜? 아, 아니, 이런 느낌. 옥타브가, 반 옥타브가 올라갑니다. 왔어, 우리 애기.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과합니다, 아까 제가. 예. 아, 죄송합니다. 두 분이 똑같이 하고 있고요. 네. 예. 6626님, 강아지 초보 주인이라고 들었는데, 강아지 키우면서 진짜 궁금증이 있다면 뭔가요? 강형욱을 능가하는 배형욱, 배디가 답해줄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 있어요. 뭐요? 그, 물론 뭐, 어느 정도 해답을 얻긴 했지만, 여름이가 이렇게 간식이 아니라 밥을 주면은, 이렇게 몇 알씩 뭐, 입에 넣은 다음에,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조금 먹다가, 다시 가서 먹고 좀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바닥에서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왜 그러는 걸까요? 글쎄요, 그건 뭐, 그, 불안감 때문에 그런가? 왜요? 이거 배영욱 배디라면서요. 밥상머리 교육을 잘못 받았나? 아, 제가. 아니, 배 선생님. 그 불안감 때문 아닐까요? 제가 키웠던 강아지는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았는데, 몇 알을 물고 가서 따로 놓고, 그러니까 공깃밥에 덜어 갖고 먹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아. 밥알을 이렇게 갖고 가서 이렇게 먹는다는 거죠. 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밥그릇이. 아. 거기에 약간 이렇게 뭐 약 같은 거 이렇게 해주고 했을 때 그 냄새가 싫어서 더러워서 먹지 않았을까. 그럼 되게 개인적인 이유잖아요. 예. 다른 강아지들도 다들 그러는 강아지들 봐야 언어를 물어보셔야지. 그것을 좀 닦아주세요. 바꿔주시거나. 알겠습니다. 예인 씨는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없었습니까? 저도 강아지를 한 12년 키워서 사실 경력자고 저도 토이푸들을 키웠거든요. 아 정말요? 토이푸들이 머리가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저도 항상 키우면서 얘가 천재가니까 네. 표현력, 이해력, 그다음에 복수심까지 고급 감정이잖아요. 맞아요, 복수심. 맞아요. 강아지. 네가 날 오늘 산책을 하루만 시켜? 그러면 내가 네가 아주 좋아하는 전자제품에다가 싸버리겠어. 아, 저 복수를 그거 할 줄 알아요. 여름이 삐져요. 아, 여름이가 제 방에는 절대 대소변을 보지 않는데 네. 언니 방에는 가서 봐요. 아, 장리원 아나운서 방이 화장실이군요. 대박했어요. 아니 잘 실수를 안 하는데 실수를 하면 애정표현이라고요? 애정표현이래요. 애정표현이라고요? 우리 또 PD가 강아지 키우거든요. 정말요? 애정표현. 찜한다는 거. 대변으로 찜을 한다고요? 왜 대변으로 찜을 하죠?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엔 영역표시가 아니라 복수. 아니, 아니에요. 애정표현. 그래요? 확신에 찬 얼굴로 지금 대답했어요. 불만이 때문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거기서 마음에 안 드는 냄새가 나서 자기의 어떤 냄새를. 원래 강아지들은 좀 이렇게 우리가 맡았을 때 좀 되게 별로인 심한 역한 냄새를 강아지들은 향수처럼 좋아하거든요. 네. 내 방에 그런 냄새야. 아. 안 놀아줘서 심통 났을 때, 네. 제일 안정적인 주인에게 그러는 거다라고 우리 말도 안 돼. 백 PD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언니는 안정적인 주인은 아니거든요 사실. 아 장예원 아나운서는 그렇죠. 약간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여름이 하고 저는, 방에 딱 들어가요. 아니 저는 잠들기 전에 여름이가 아, 이렇게 자야 되는데 여름이 이렇게 흥분시켜서 같이 뛰어놀게 하는 거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정말 같이 자는 저로서는 진짜 최악이죠. 어. 자야 되는데 자기가 업될 때 가끔 나와서 하면서 막 흥분시켜요. 그리고 자기 딱 들어가 자요. 약간 집에서 그 아빠들이 강아지한테 하는 거거든요. 예인아, 생각하고 말해야지. 예인아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 정도는 아니요. 예인 씨라고 해주시고요. 방송이니까 네. 속보 장려원 화장실급으로 방 더러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 그럴 수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키웠던 강아지가 네. 그 부모님도 맞벌이를 하시고 저나 형이나 다 이제 집에 혼자 놓고 다닌 네. 적이 많아서. 성격 자체가 금방 삐뚤어졌어요. 아~ 그래서 복수도 잘하고 어~ 집의 주인은 나다. 내가 아무데나 마음대로 볼 일을 보겠다. 이래가지고 무엇을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아놨다가 아~ 거기다가 신뢰를 합니다. 맞아, 너무 똑똑하네요. 네, 복수하는 방식도 굉장히 고차원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불 같은 거 특히
빨기 힘든 거. 맞아요. 그런 거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최종적으로 정말 먹을 거 안 주고 혼자 제가 뭘 먹을 때, 딱 한 번, 제 발에다가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진짜 깨끗이 싫었나 보다. 예, 이게 볼일, 그 잘 못 가리는 강아지도 네. 절대 사람한테는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딱 한 번 제 다리에다가 한 적 있어요. 계속 다리를 앞발로 밀어요. 달라고. 그건 극도로 싫었다는 거 아니에요? 극도로 화가 났다는 거죠. 네. 막 밀다가 밀고 낑낑거리다가 안 주니까 한 번 차디장에 다들... 보고 배운 거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주인을 닮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저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자, 아, 네가 잘못했다고 하신 분들 있고. 네. 자, 아무튼 좀 더 친해지면서 서로의 언어를 잘 익히셨으면 좋겠고, 이봉성님, 남친을 사귀게 됐는데 강아지를 너무 싫어하거나 털 알레르기가 있는 남자라면 어떡하실 건지 장례 나눠서 어떻습니까? 아, 그럼 정말 고민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여름이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럼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두 분 다 네. 있을 수 없다. 강아지. 네. 남자친구는 무조건 강아지를 좋아해야 된다. 그럼요. 그 배성재 아나운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요?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나쁜 사람 없다.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말 네. 끝난 거예요? 바로 하다 말아요. 아나운서 두 명을 모셨는데 때문에까지 얘기해놓고 말을 끊어버리네요. 아니, 첫번에 네. 척일 줄 알았죠. 뒤에 이어주실 줄 알았죠. 아, 제가 그 뒤를.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호흡을 많이 맞췄지만 네. 지금처럼 말하다 그냥 툭 끊어버리는 걸 처음 봐가지고. 저 때문에 네. 좀 긴장했나 봐요. 그래요? 네, 긴장하고 왔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좀 어이가 없네요. 네. 자, 하여튼 저도 강아지를 참 좋아하고 저의 이상형도 강아지를 또 이렇게 키우고 좋아하는 여성분들을 참 좋아하고. 어필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필을 해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 다 남자예요. 딱 다 남자분들밖에 안 보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언니들이 여름이에 대해서 얼마나 그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삼행시? 여름이로 삼행시. 어? 나 삼행시예요. 옛날도 아니고. 뭐 옛날도 아니고 무슨 삼행시? 소리. 자, 장려원 씨부터 해볼까요? 언니부터. 아니, 저 잠깐 생각해볼게요. 네, 예인 씨부터 가봅시다. 여. 저 죄송한데. 네네, 아, 말해야 되죠. 아, 네네네. 아, 잠시만요. 여. 여태껏 보지 못한. 름. 늠름함. 이? 이쑤시개. 아, 망했네, 망했어. 프리랜서 망했네요. 이렇게 방송하면 안 되죠. 죄송한데, 지금 끝말잇기 하시나요? 아니. 끝말잇기도 하시고, 이쑤시개가 문맥과 관계없이 왜 나옵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이 반응 어떡하죠, 네.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드릴게요. 언니가, 정해와서 해보세요. 채팅창에 예인 씨 웬만하면 회사 입사하시라고. 프리랜서 안 되겠다고. 입사 권고. 아, 갑분싸, 네. 아, 그래서 일 들어오겠어요? 라고. 그러니까요. 아, 늠름한 이쑤시개 어디서 살 수 있냐고. 아, 이에서 막혔어요. 아니, 막히면 뭐라 이렇게 대명사로 쓰다구나 그랬는데. 이? 이쑤시개. 너무 어렵네요. 장례원 씨 얼마나 잘하나 봅시다. 여. 아니. 여. 여름아. 름. 아, 여, 아니, 아직. 뭐야? 아직 아니에요. 여. 다 안 끝났어요. 여름아. 구. 뭐야? 름. 루미를 걷는 것처럼 우리 이. 오랫동안. 이. 이 세상이 다 하는 날까지 함께 하자. 큰 차이 없네요. 네, 큰 차이 없고. 저 감동적이지 않았나요? 네. 아, 장례원 씨도 SBS에 뼈를 묻는 걸로. 프리하거나 그런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아, 과하다고 하신 분들 있고. 아, 편법 제가 장난. 낫다는, 제가 낫다고 하셨는데요? 아, 예인 씨가 차라리 낫어요. 이쑤시개 뜬금없어서. 와. 이해할 수 없어요. 아.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네. 여러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겠어요. 네. 뭘요? 노래 부르는 시간 아닌가요? 아, 노래를 부르시겠다고요? 네, 부르는 거죠. 예원 씨가 부르는 겁니까? 부르는 거 맞죠. 예인 씨가 부르는 거예요? 예인 씨가 부르는 거죠. 아, 프리랜서 예인 씨가 어떤 아~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여름이와 여러분,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여러분이 원하는 노래들. 그래요? 갑자기 넣어두세요. 이분들 거부한다고 하시는 이분들 물어보면 굳이 대답 안 해요. 그치만 약속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나가지 않겠다. 아, 여름 상에서 절대 나가지 않겠다. 됐어요 그냥이라고 하시는데요? 아니 그러죠. 위올라이브 위올라이브 불려달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 너무 어렵고요. 아,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이 노래 부를게요. 뭐요? 뭘 준비했습니까? 쿨의 노래 부를게요. 쿨의 노래? 네.
아, 근데 거? 잠깐만요. 진짜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혹시나 못 듣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창만 열어두시고, 빨리 노래를 다운시켜 놓으세요. 저기 소리를. 벌써 긴장한 것처럼 말이 빨라지고 있는데. 소리를. 죄송한데, 예원 씨도 부를 겁니까? 네, 부를 겁니다. 아, 자매가 함께 부르는 노래? 네. 오, 두 분이 같이 부른 적이 아, 맞나요? 저희 노래방 진짜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네. 언제부터 네. 이제, 아, 노래는 부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제가 다니면서. 도전천국 네. 나간 이후에. 아, 도전천국에? 네. 도전천국에 두 분이 같이 나간 적 있나요? 아니, 없죠. 이제 연습을 해야 네. 되니까, 예인 씨랑 같이 노래방 갔었는데, 네. 예인 씨가 계속 옆에서, 이 지적을 했죠. 아, 언니 안 하는 게 좋겠어.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예인 씨도 예원 씨보다 조금 잘하는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저 노래 못해요, 잘. 부르지 말까? 아, 네. 그래요? 아, 왜 그래요? 해도 돼요? 부르지 자, 말까요? 장자매. 나가실까봐. 어, 네. 아, 참고로 그때 예원 씨가 노래를 부를 때 많은 분들이 한 100분 정도 나갔다가. 아, 이제 끝났나요? 하고 중간에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빨리, 빨리 소리 끄세요. 여러분, 빨리 소리 끄세요. 네. 나갈게요 하시는데요. 네, 속보 100명 나갔음.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마요. 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진짜 불러, 부를 수 있을까? 왜 그래요? 이거 가사. 가사는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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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미없어. 이 여름 썸머. 음소거가 어딨더라, 이거. 저 좀 지금 어지러워요. 부를 수 있을까? 어? 갑자기. 괜찮아. 바이올린 한번 불을 왜 끄는 거야? 노래방! 노래방! 노래방이잖아요! 예원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출연만 했으면 좋겠는데? 출연만 해! 노래방! 아! 노래방 느낌! 잠시만요 불은 왜 꺼지 정말 The Bluetooth device is read The Bluetooth device is connected successfully 네. 아니야 안 나가셨어. 그 예인 씨보다 예원 씨가 지금 과흥군 상태인 것 같아요. 조금 다운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원 씨만 지금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어떡해? 오 잠깐만요. 자 여러분 그 음소거 하시려면 Shift M 누르시면 돼요. 아, 미리 해주세요 음소거. 지금 이 마이크 보면은 네. 이거 올려. 마이크 하나 마이크를 잡을 때 제가 하울 아. 하울이 돼요, 돼요. 네. 아. 여기 이 예인 씨. 네. 여기가 이제 아, 마이크 네. 이렇게 꼭 들으시고 이거를 네. 이렇게 움직이면 네. 네. 이걸로 픽업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간격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면. 잠깐만요. 가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가사 여기 띄워줘. 아, 그래요? 이게 노래방이랑 똑같아. 색감해 가지고. 여름이 내려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여름이가 주인공이니까. 힘들어 할까 봐. 됐어. 할게요. 여름이. 아, 저 노래 못 하는데 큰일 났다. 내가 못해. 나도 못해. 아, 여기다 불러야 돼? 네. 이렇게?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냐? 누나 소중했던 사랑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까맣게 나를 태우고 떠나가 버렸네. 마지막 사랑이길 바랬어. 하지만 험한 이 세상 그렇게 약해 빠진 나 어떻게 믿고 살겠어. 이거 왜 이래 잘못 봤어. 네가 다시 내게 빨리 돌아와. 그댄 나 끝내 널 찾고 말겠어. 다시 내 곁에 너를 두고 우리 영원히 아름다운 사랑하겠어. 오 이 여름 썸머 어디에 있는 거니 말라. 사랑이 뭔지 이제야 1번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시고 앞으로도 배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아, 이제 끝났나요? 아 근데 2절 해야죠. 2절 안 하나요? 2절 안 해요? 네.
얼굴 또 허리살 악자같이 조였니 동미어하며 워터 머릿속을 뭘 채웠니 아직도 어머니가 식충이라 부르니 서랍 속 성인 전용 DVD는 갖다 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어디를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그녀가 다시 돌아올지 그래서 매일 편지 보냈어 만화책 대신 신문을 그때보다 낫지 않아요? 진뉴스를 조금씩 깊은 숙제를 개인아 계속해 내가 은 않았지만 어떤 생각에서 죽기 아니면 까불 버티기 이어는 썸머 넘친 안 되겠어 네버 너무너무 보고 싶어 네가 다시 내게 돌아와 이제 나 끝내 난 찾고 말겠어 다시 내 곁에 너를 두고 우리 영원히 아름다운 사랑하겠어 이어는 썸머가 아니네요 이어는 썸머 진짜 아니 여러분 아직 이거 어떻게 제가 뉴스 가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재난 문자 왔다는데요 사람들이 더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책이 장이 끔찍하다고 하신 분들 있고 네 아, 정말 유전자는 위대하다. 네. 야, 두 분 유전자 정말 자매라는 걸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 노래만으로도. 아니, 저희가 어제 진짜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네. 둘이서. 네. 근데 이게 아주 호흡이 잘 맞네요. 아, 불경 외우는 건가요? 물어보신 분도 있고. 자, 아, 목동에 재난 문자 발령됐다고. 아, 여름이 너무 스트레스 받은 것 같다. 불쌍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여름이 간식 좀 줘야겠네요 그래요 지금 두 언니가 난동을 부리니까 저쪽에 피해 있었어요 아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요 아 왜 춤까지 춘 거예요 근데 뒤에서 아, 너무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 신나긴 했는데 신나지 않아요 아 괜찮겠습니까 곧 뉴스 해야 되는데 아 ASMR로 하려고 너무 숨이 차가지고 지금 네. 아 추석길에 잠 깨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신 분도 있고 추석이 아니죠. 설, 추석길에 설에 네. 잠 깨게 해서 고맙다고 하신 분 있고 자, 두 분 너무 땀난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더워요 여기 아 힘드네요 어떤 걸그룹도 이렇게까지 퍼포먼스를 끝까지 완창한 아니, 경우는 지금 없었는데 한 30%밖에 못한 것 같아요 조명이 너무 밝았어요 조금 더 어두워야 흥이 나는데 저희 라디오인데 너무 네. 조명까지 아까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그 저기 네. 노래방에서 하는 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가 노래방인 줄 아세요? 여기 방송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해봤는데 다음 어디로 갈까요? 코너로 갈까요? 지금 아직 절반도 안 왔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흥분할 것 같아 진짜 네, 네, 너무 조명 끝입니다. 예. 잠깐만. 이거 좀 정리 좀 해야겠다. 강아지랑 그만 놀고. 아, 메인 작가님이 지금 강아지랑 놀고 있어가지고. 아, 뒤에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 관심이 없어요. 마니저 언니가 관심이 없어요. 언니들 대결 중에 두 개만 하지. 아, 일단 가볼까? 네, 일단 가볼까? 몇, 아, 세 개밖에 고개, 없구나. 네, 고개 네. 마지막이에요. 아, 그리고 ASMR은 아까 선배님 따주셔서 해도 될 것 같고. 내가 뭘 땄는데. 그거 안 했었어. 하나만 먹었는데 괜찮아? 네, 괜찮아, 이건. 이건 예비 코너니까. 코너 언니들 대결. 갈게요. 이거. 네, 뭐야? 아니 이게 진짜 방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너무 알아서 할 테니까 떨어져 떨어져 저처럼 걱정하지 피디님을 믿고 나처럼 걱정하지 아니 아니 믿죠 믿는데요 자 들어갈게요 자 장자매 두 아나운서 자매와 강아지 여름이와 함께하고 있는 프로듀스 1077
특집입니다. 두 분 지금 완전히 상기돼 있고 땀 나고 지금 아니, 열기가 훅 끊어가지고. 아니, 저 지금 일단 너무 덥고요. 네. 더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자제 시켜가지고. 예. 아, 어, 불이 켜졌네요. 불이 이게 맞는 거죠. 네. 네. 장예인 씨가 이렇게 방송해도 되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봤는데 사실 장예인 씨도 3년차 방송인인데 네. 이걸 새삼스럽게 걱정한다는 건 아. 지금 이게 방송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의 주인공 여름이를 두고 펼치는 두 자매의 치열한 대결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여름아 부탁해 장예원 대 장예인. 여름이를 두고 두 자매가 경쟁 대결을 펼칠 텐데요. 판단은 여름이가 내려야 하지만 굉장히 조용하고 반응이 없어서 여름이를 대신에 여름이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릴 수 있는 베텐의 강아지 전문가 배영욱인 저와 채팅창의 반응을 보고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승패를 가리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승자에게는 여름이와 산책할 때 마시면 좋을 모바일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예원 대 장예인 대결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대결, 여름이 성대모사 대결. 지난번에 예원 씨가 나와서 여름이가 밥을 빨리 달라고 보채는 소리를 성대모사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강아지를 키우신 분들은 무조건 공감했을 성대모사를 제가 했었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소리든 자유입니다. 누구부터 먼저 성대모사 해보시겠어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아, 밥 달라고 하는 소리? 장예인 씨. 네. 아니 어떤 거든 좋습니다. 밥 달라고 하는 소리. 밥 달라는 소리. 네. 오, 진짜? 예. 죄송하지만 어디서 나오는 소리예요? 아 여기 여기서 나오는 여기 어디선가 나오는 여기 뼈 흉성처럼 들리거든요. 네. 여기서 들리는 것 같아. 어 지금 약간 그 여름아 맘 맞을까? 맘 맞을까? 이렇게 그렇군요. 아 그 개싱어인가요? 아주 약간 그 두성인지 흉성인지 모르는 느낌으로 아, 복화술처럼 느껴져. 네. 개든 싱어라고 하는 느낌. 자 이 장예인 씨 이 정도. 장예원 씨는 어떤 거 해보겠습니까? 아 너무 이기고 싶네요. 네. 네. 비웃으신 거예요? 형님 비웃어서 지금 맘 상해가지고 제가 아니 뭐냐고 좀 얘기 좀 어떤 소리냐고요? 여름이가 행복할 때 산책 나갈 때 하고 싶은 소리 그리고 저랑 대화 나눌 때 아니 그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그냥 뭐 여러 가지 말이 담겨 있죠. 그걸 저희가 들어보면 안 돼요? 해보세요. 자, 장예인 씨가 여러분. 승리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한바 아닌가요? 네. 아, 저기, 그, 귀신 나올 것 같다고 하신 분들 있고. 저 죄송한데, 빵상 아줌마 같거든요. 그리고, 네. 아, 식상하다고 하신 분들 있고. 식상하다고요? 네, 장예원 많이 취했네라고 하신 분들 있습니다. 아, 장예인 씨가 네. 그래도 이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궁금할 정도로 네. 강아지 가끔 보면 어디서 소리 내는 건지 궁금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온몸으로 내잖아요. 장예인 씨가 좀 비슷했습니다. 네.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강아지 사료 CF 대결입니다. 음? 여름이의 사료값을 벌기 위해 강아지 사료 CF가 들어왔다. 가상 CF 연기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누구 먼저 알고 있습니까? 장예원 씨는 사실 신분상 광고는 찍을 수 없는 신분인데 도전해보죠. 진짜 우리 열심히 준비하는 베텐분들 이지는 나중에 깔아드리고 저는 저를 광고, 먼저 주세요. 어차피 저는 광고가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보여주시면 아이. 언니가 먼저 하세요. 이번에 하세요. 저 그 제품 이름을 뭘로 할까요? 여름이네. 아니 제품 이름 여름이네 간식 사료 여름이네 간식 네 아, 제품 이름을 그걸로 하고 그럼 카피를 짜서 정확하게 감정선 잡아서 한마디로 표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기가 안 한다고 이렇게 시키는 거 채팅창에 배댕댕푸드라고 하신 분 있고 배댕댕푸드 좋다. 배댕댕푸드로 해주세요 그러면. 자 시작. 아 나 아나운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 이 사료 먹으면 강아지랑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왜? 아 일단 어디, 잘하신 어디가 키링 포인트였죠? 아 일단 열심히 하신 거 같아서 어디가 마음에 어디가 마음에 드신 거죠? 안쓰러웠어. 어디가 마음에 드신 거? 죄송한데 그 제품 이름도 말해주시고 어디 마음에 드신 포인트 있었나요? 모모모모입니다. 배댕댕푸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아 그래요? 감동적인가요? 예, 그렇고요.
아, 채팅창에 동정표냐고 하신 분들 있고, 아, 허위 광고라고 하신 분들 있고, 아, 1인 2역 하신 거죠? 강아지까지. 네, 강아지까지. 본인이 먹은 거 아니죠? 강아지죠, 강아지. 어, 아니, 본인이 먹는 줄 알고. 네, 강아지, 강아지. 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자, 장예인 씨는? 이거 포기 선언해도 돼요, 언니 1등 주고. 안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대결이니까. 아, 이거, 아. 자, 개 주인이 먹는 건가 봐, 라고 하신 분들이고. 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뭐, 포카리 스웨트, 아니, 뭐라 하죠? 음료 광고. 음료 광고 할 때. 네, 네. 태양처럼 산다. 땡칩!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카피 한 마디와 함께, 대댕댕 푸드! 하시면 돼요. 자, 그런가요? 진짜 CF를 찍을지도 모르는. CF 갈 수도 있는 거. 그럼요. 거잖아요. 예. 장예인 씨 꼭 CF 찍게 돼서. 저희 배텐 나와서 CF 찍게 된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실제로. 정말요? 네. 되게 의심하는 그럴 리가 없다. 1도 안 믿는 얼굴을 봤습니다. 자, 가볼까요? 해볼까요? 네. 대댕댕 푸드? 네. 강아지가 먹다 남기면 맥주 안주로도 좋습니다. 대댕댕 푸드. 아, 맥주 안주로. 아니 무슨 그 술꾼들이나 하는 멘트를. 예. 정말 술 좋아하는 아빠가 하는 얘기잖아요. 아, 이거 맥주 안주로? 맥주 안주로 좋아. 아, 이건 인정할게요. 네. 아, 네. 맥주 안주로 인정합니다. 아, 장예인 엠스플 재입사 가자라고. 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네, 재입사 가야겠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대결. 네. 여름이 찍사 대결입니다. 자, 여름이 사진을 누가 예쁘게 잘 찍는지. 아, 이거 진짜. 이거는 베스타그램에 저희가 올릴 텐데. 네. 셀카 대결을 해서 장예인인지 장예원인지 누가 더 예쁘게 여름이 찍는지. 여름이 셀카요? 네. 본인들 예쁘게 나오려고 하지 말고. 전 이거 이용해야겠다. 여름 앉아? 여름 앉아?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요. 얼핏 있어. 저 원샷 원킬 다 찍었어요. 그래요? 여름이.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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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깎아줄까? 깎아줄까? 얘를 깎아줄까? 아, 나랑 구도 똑같아 얘나. 저기 도대체 이 억양은 어느 나라 억양인가요? 아, 저희 집이요. 저희 집. 저희 깎아주세요. 깎아. 얘를 깎아. 아, 구도가 조금 비슷해가지고. 네,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네, 한번 봐주세요. 네. 자, 이게 예인 씨가 언니가 찍은, 방금 아, 장예원 네, 씨가. 씨가 방금 찍은 거. 찍은 거. 아, 귀엽네요, 진짜. 뒷짐지고 있는 여름이. 아니, 네. 예인이가 찍은 건데요? 아니, 언니 방금 좀 찍었잖아요. 안 찍었으나. 예인 씨 것 같은데? 맨 마지막인 거 보니까. 이게 제가 찍은 거. 아, 이거예요? 네. 오. 귀엽죠, 괜찮죠? 아이고. Say ho, ho.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이게 예원 씨가 찍은 거군요? 네. 아. 아, 너무 귀엽죠? 솔직히 장예원, 장예인 빼고 생각해주세요. 진짜 귀여운 걸로. 자꾸 편파 판정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둘 다 별로 성의가 안 느껴지는 막 찍은 사진이 있긴 한데 그나마 보면 장예원 씨께 조금 더 이제 그 전체적인 구도를 네 하면서 좋고 이제 장예인 씨는 좀 클로즈업이었습니다. 네. 네. 아, 채팅창에 오늘 방송 통으로 드러낼 거죠? 이거 뭐 우리 행복하자고 하는 건가요? 사진은 베스타그램에서 준비해 놓을 테니까 많이 와서 구경하시고. 자, 그러면 장예원 장예인 자매가 여름이를 두고 펼친 한판 승부. 여름아 부탁해 장예원 대 장예인. 오늘의 승자는 없습니다. 어? 예. 어? 왜요? 왜요? 1대1 아니에요? 아니에요. 2대1 아니에요? 둘 다 1대1이라고 봐야 되니까. 네. 무승부로 하도록 하고 두 분 다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연연한 것 같네요. 장윤 네. 씨가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해요. 아, 더. 네. 안 본 사람이 승자라고 하신 분들 있고, 우린 다 졌다. 라고 하신 분도. 이걸 끝까지 본 우리가 패자라고. 자, 강아지한테 뭐 안 주냐고 하신 분인데 저희가 상품에 강아지 상품이 없어가지고 두 분에게 잘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장자매와 장자매 반려견 여름이와 함께한 오늘의 프로듀스 1077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역대 프로듀스 1077 중에 제일 정신사 나왔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사실 여름이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장예인 씨가 지금 오랜만에 타사 출연이라 약간 흥분해 있으셨던 것 같고 장예원 씨는 거의 폭주했어요. 오늘 방송 어떻게 할 겁니까 대체? 아니 저도 좀 걱정돼요. 잘 알아주세요. 아니 뭐 장예인 씨 걱정하더니 본인이나 챙겼어야 되는데
불안 초조한 네. 마음이 드러났네요. 장폭주라고 하신 분들이. 네. 자, 아, 아무튼 여름이의 출연 소감이 궁금한데 두 분 통역 좀 해주세요. 누가 해주실 겁니까? 춤 좀 그만 추시고 지금 정신 좀 차리세요. 작년. 예인 씨가 하시죠. 예. 여름이요? 여름이 출연 소감.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정신 없었고, 네,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장리인 씨는 출연 소감 어떤 걸 뱉어 나왔더니? 제가 이거 꼭 들어볼게요. 한번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술 드실 것 같은데. 정말 네, 뭐 술을 먹더라도 네. 뭐 안 들어도 자주 드신다면서요? 깜짝 놀라서. 그렇군요. 네. 장리인 씨는 앞으로의 행보라든가 좀 계획 이런 것까지 좀 많이 알려주세요. 네, 뭐 이제 뭐 이렇게 다른 방송국 네. 출연하려고 네, 준비 중에 있고요. 네. 네, 아침 방송으로 네, 아침부터 인사를 좀 드릴 것 같고 그 밖에도 네, 지금은 좀 적적하지만 네, 다양한 프로그램 연락이 오면 네, 또 다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사실 여러 스포츠 종목에서 활약을 했지만 이제는 좀 더 그 범위를 넓혀서 네, 다른 방송도 많이 할 수 있고 아침에 나올 수 있다. 네. 티저를 약간 흘려주셨네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장예인 씨가 뭐 어떤 종목 하는 것도 다 좋았지만 NFL NFL 방송할 때 참 좋았습니다. 왜냐면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네. 우리나라 그쪽 광고를 받아서 낼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했죠. 잠깐 네. 쉬는 타이밍만 되면 NFL 꿀팁 이러면서 시간을 봐서 항상 잘 봤고요. 네. 자, 장예원 아나운서는 오늘 출연 소감. 저는 뭐 제가 뭐 하고 갔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거 어떻게 수습하나 이런 마음도 들고 앞으로 아나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네. 지금 머릿속이 새하얗습니다. 그렇군요. 나 어떡해요, 진짜. 왜?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장예원 아나운서는 이 와중에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야 되겠습니다. 네, 본인이 전해주세요. 여러분! 반가운 소식이 있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배성재 아나운서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거 아시죠? 배성재 아나운서 저 나왔을 때 이렇게 하는 그 영상 이 네. 정도의 텐션을 매주 월요일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그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최기환 아나운서 한 거 맞다. 예. 저는 그런 텐션 없어요. 네. 이제 천원의 행복이죠. 장예원 아나운서가 네, 출연을 해서 배텐 유니버스에 합류해서 월요일 게스트로 함께할 예정이니까 생방만 하면 또 심심할 것 같아서 인방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30분 인방을 하죠. 먼저 와서 스포츠 뉴스 끝난 다음에 바로 와서 인방을 좀 하다가 생방에 들어간 시스템으로 저희가 하이브리드로 하려고 하니까 미리미리 오셔서 장예원 아나운서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저희 죄송한데 그 백준식 PD가 편집하다가 네.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염두에 지금 아직 95% 정도라고만. 그러니까 네. 이게 또 임박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편집 좀 해보고 네. 그다음에 청취자분들 반응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은 처음 봐요. 가장 예측 가능한 사람이 일어났더니 오늘 너무 폭주했어요. 네. 채팅창에 붐씨가 난 모르겠다라고. 자, 두 분과 함께 했을 때 영광이었고요. 장자매와 이렇게 방송을 해본 진행자가 없잖아요, 그죠? 네, 없죠. 네, 그렇죠. 네.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저랑 또 잘 지냈으면 좋겠고 네. 다양한 채널에서 장예인 아나운서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예인 네. 아나운서는 SBS에서만 봤으면 좋겠고요. 네. 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삐지로 끝내겠습니다. 네. 땀이 많이 흘린. 우는 거 아니죠? 아니. 아까 우는 거 같아요. 죄송해요. 아까 그 이거 마이크 올 때 표정이. 오빠보다 오늘 편집은 힘들 수 있어요. 더 힘들지. 이거 어떻게 진짜 어떻게 편집하셔. 어떡해.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2월 9일 토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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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유튜브 느낌인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 육사로 가야 되는데. 우리 언니 진짜 짱이다. 우리 여름이. 우리 언니 피곤했어요. 졸랐어요. 이렇게 순해. 나 안아줘야겠다. 우리 이렇게 여름. 순해 우리 여름이. 이렇게 순해. 다행히 뭐 주사 먹을 거 없었어요. 맞아요. 안 먹었어요. 예인 씨를 많이 따르네, 역시. 알았어,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언니. 이거 하고. 어디 싼 데는 없나? 알았어.
아니, 사면 닦으면 되지. 닦아야 되니까. 아, 뭐야. 닦아야 되니까. 왜냐면 우리가 안 닦고 나오면 안 돼. 아니, 안 쌌어요. 여름이 그런 아이 아니에요. 여름이는. 아니, 쌀 수도 있지. 강아지는. 강아지는 마려우면 싸야지. 여름, 괜찮아? 여름, 여름. 어우, 두 사람 정말. 여름아, 나중에 나중에 선배 애 키울 때 보자. 진짜 여름아. 우리 여름이 사진 찍어야 되잖아. 너네도 찍어야 돼. 선배님 같이, 같이 사진 찍어. 준식이 해탈한 것 같은데. 아니, 아, 약간 중 초반부터 약간 지쳤어. 진짜 지쳤어. 지치셨죠. 시작한 지 5분 만에 멘탈 나갔어. 내가 선배라 다행이다. 야, 선배라. 여운이가 선배야? 제가 선배죠. 아, 선제 동기니까. 네. 야, 난 깎아 줄까? 깎아? 여운이 선배라 말도 못하고. 맞아. 말도 못하고. 세 분. 네, 이렇게 사진 찍을까요? 주식이 짬찌야, 짬찌. 여름아. 잘 앉는다. 여름이 되게 잘 앉아요. 아유, 그렇죠. 여름이 들고 오죠. 예인 씨가 들고. 네. 여름이 일로 가운데 서시고. 어, 내게. 나 오늘 방송 다 온 것 같아, 진짜. 가족 사진. 진짜 여름아. 여름아. 하나, 둘, 셋. 여름아. 여름이 여기 봐서. 여름아. 여름아. 너도 대신에 올라간다. 여름아. 하나, 둘. 여름아. 여름아, 여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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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바꾸기 안 돼. 사진 찍을 때는 포즈를 취해야 하나, 이게. 어떻게, 누구랑 바꿀까? 아니, 바꿔지나? 강아지가? 강아지랑 바꿔지나요? 고양이 같은 거 되는 것 같아. 그 오빠랑. 바꿔야지, 바꿀 거면. 왜? 아직도 다 보고 계시고. 이런 걸 더 좋아해요, 이분들이. 여름이. 여름아, 여름아. 여름아, 여름아. 여름이를 여름아. 이렇게 얼굴에 딱 대고 오빠가 일로 와봐. 이렇게. 어? 아니, 아니, 아니. 예인이를 바꿨어. 어머. 왜? 심각스. 나랑 예인 씨랑 바뀌는 거 아니야? 어떻게 바꿨는데? 여기 보면 돼. 예인아. 어, 강아지, 강아지 조금 옆으로, 강아지 얼굴. 이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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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가 안 나오게. 아. 왜? 아, 선배님 먼저 얼굴 바꿔요? 아, 일단 두 분이. 나랑 예인 씨 바꾸면 대참사지. 두 분이 먼저 바꿔. 대참사 맞아요. 어떡해. 어떡해라고? 마음이 아프다. 나 때문에 아픈 거야? 아니면 강아지 때문에 아픈 거야? 둘 나 다, 때문에? 둘 다 마음이 아파. 정면은. 하나, 둘, 셋. 뭐 세 명도 바꿀 수 있지 않냐? 나 알고. 왜? 나 너무 참사 아니야? 대참사? 세 명이 된다고? 내가 알기로는 세 명도. 되니? 아, 되긴 되는데 다 세 분이 딱 똑바로 보셔야 돼.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인 씨 얼굴엔 자꾸 성재 오빠 보네. 하나, 둘, 아니, 두 자매를 한번 바꿔봐. 우리 언니. 내가 표정, 바뀌면 뭐해. 표정을 못 숨기네, 우리 마니저 언니. 이렇게 있으면 되나? 어. 아니, 오빠 안 나와요. 정면으로? 정면, 딱 정면. 어, 좋아. 하나, 둘, 셋. 이상할 것 같은데? 아, 이걸 한 번도 안 해봤구나, 우리. 여름이 그르렁거렸어. 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조금. 무섭게 들어. 아, 너무 무서워! 아니, 다른 나올 것 같아, 꿈에. 다른 여자 두 명이. 여름이 화났어. 화났다고? 아, 강아지랑 얼굴 못 봤군요? 어, 저기 밖에 보고. 누가 나가? 밖에 누가 지나가서 그렇구나. 아니, 좀 전에 저기 영스팀 지나갔어. 일단 두 분 여기 다시 한 번만 딱 다시. 여름이도 으르렁거리는 거 안 하구나. 딱 정면. 어. 하나, 둘, 어, 조금만 더, 딱! 좀 더 이쪽으로. 잘 안 붙네. 저기 비친 것 때문에 그렇구나. 네. 거울 보는구나. 한 번만.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이게 야단치는 거야. 아, 야단칠 때 소리. 진짜 새로운 예쁜 여잔데?
봐봐. 아예 새로운. 어, 봐봐. 이번은 괜찮아. 장혜원 아나운서 얼굴엔 잘 안 보는데. 어, 누구야? 예인 씨 얼굴에는. 예쁜 여자가. 어, 예쁜데? 예쁜 여자가. 예쁜데? 뭐. 아, 이거. 생겼어? 찜? 어, 잠깐만. 응, 거기다 하고 언니가 치울게. 나, 너는 너 짐 챙겨. 네, 나도 언니 사진 찍고 싶지? 여름이라. 언니. 일로 와, 일로 와서 찍어, 언니. 아, 여기죠? 여기서 찍어! 아니, 코로나! 목을 잡아. 야, 얼굴 나오게 하려고 목을 잡아. 됐어? 네. 오, 됐어, 됐어. 마지막 스텝 됐어. 자, 이거 챙기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너도 가져가. 아, 이거 우리 치울. 아, 네네네. 너 자기 사심충이라. 사심 채우려고 지금 섭외를 했어. 예인아, 짐 다 챙겼지? 이제 너 뭐 위에 없었지? 아, 이게 여름이 가방이에요? 네, 여름이 가방. 여름아, 인사해, 여름이 이제. 여름이 안녕. 아유, 촉촉해. 안녕. 여름이 되게 건강하다. 안녕. 여름이 엄청 건강해. 아이고. 내가 좀 내려다 주고. 어머, 내 속아. 여름아, 물어! 됐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약간 쉬었다가 생방 때 뵙겠습니다. 자, 장예인 씨. 안녕히 계세요. 언제부터 그럼 볼 수 있어요? 아침에서? 아침에? 11일이 첫방이에요. 다음 주네? 네. 어, 그러면 좀 더 예고를 확실할 걸 그랬네. 그잖아. 알파벳으로 9일에 나가고 네. 다 다음 날이잖아. 아, 그렇네. 11일에. 11일. 예고가 근데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게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아침 방송 데일리인가요? 네. 어, 여러분 데일리 아침 방송 아나운서로 데뷔합니다. 네. 11일부터 기대해 주세요. 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채널 뭐 그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거기요. 네. 그래요. 갸비야, 여러분 갸비야.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바이올린 가져가세요. 아, 바이올린 가져가세요. 이거 제일 비싼 건데. 바이올린 이제 버렸구만. 어? 이제 아, 아예 안 하는구만.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볼게요. 갸비야. 아, 스피드. 갸비야, 선배님. 안녕히 계세요. 이거 편집할 수 있겠니?